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참회와 용서, 비움의 명상을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자비 명상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유도 명상이라고 해서 제가 한줄한줄 읽어드리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리 아프신 분들은 잠깐 피셔서 다리 조금 주무르시고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좀 반쯤 높이셔가지고 좌선 자세로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제가 이끌어드리는 이 말을 따라서 눈을 반쯤 감으시고 허리를 딱 펴시고서 좌선 자세로 앉으셔서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그냥 가만히 따라 하시고 또 제가 중간에 뭐 합장을 하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하면 조용히 그 내용을 느끼면서 실제로 내가 용서하고 실제로 참회하면서 그러면서 그 참회가 진짜로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내면서 왜?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일치유심조라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참회하면 참회는 됩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참회기도를 하는 이유가 설마 될까 싶은 거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 증명해 준다는 개념으로 의미로써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참회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경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회는 이루어진다. 용서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참회하고 용서하면 된다. 마음 내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참회를 끝낸다. 용서를 끝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을 나감과 동시에 나는 완전히 맑아질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열 달을 기도해야지만 참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내면 그 자리에서 죄업은 사라져요. 그 자리에서 참회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됩니다. 지금 끝내준다. 지금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유도 명상을 하는 이유도 지금 여기서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분명히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 어찌 보면 하나하나 따라하는 이말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참회가 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하는 것과 그냥 한번 앉아 있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거는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내 나이만큼 살아왔던 그러면서 쌓아왔던 모든 어떤 어두운 상처들, 아픔들, 증오, 미움, 절망, 트라우마, 업장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증명 아래에서 다 내려놓는 그 명상을 죽기 세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따라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가만히 쉬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존재해 봅니다.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이대로 그저 있어 봅니다.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서 잠시 온몸에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 관하는 몸 관찰을 잠시 하겠습니다. 온몸의 힘을 최대한 빼고요. 머리를 관찰하면서 머리에 힘을 뺍니다. 얼굴 전체에 힘을 빼고 눈, 코, 입이 거기에 있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머리를 관찰하고요.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가슴에서부터 배로, 배에서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관찰해 봅니다. 뒤쪽 어깨에서부터 등으로, 또 척추를 따라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가면서 천천히 몸을 관찰해 봅니다. 왼팔과 오른팔을 팔에서 팔뚝으로 팔꿈치, 손목과 손으로 옮겨가면서 손과 팔에 힘을 빼고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엉덩이가 방석과 맞닿은 부분의 느낌, 압력감과 온도 등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왼쪽 다리를 가만히 관찰하고 힘을 빼고요. 오른쪽 다리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힘을 빼봅니다. 이제 다시 온몸에 힘을 빼고 몸 전체를 하나로 관찰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지금 이대로를 관찰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있음, 이 존재감은 어떤 느낌인지 살펴봅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비워봅니다.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존재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렇게 있을 뿐이죠. 내가 못났다거나 싫고 나쁘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은 과거에서 왔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신 과거에 그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저 죄의식이라는 왔다가 가는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전부입니다. 혹시 과거에 잘못한 일이 또 후회가 실수가 당신을 괴롭히는가요? 그렇다면
유일한 진실인 지금 그 모든 과거를 놓아보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모든 과거를 참회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 후회,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끄는 대로 지난 과거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잠시 합장을 해 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천천히 따라 합니다.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잘못을 참회합니다. 나로 인해 힘들어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작더라도 훔친 죄를 참회합니다. 삿된 음행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나쁜 말로 상처 준 죄를 참회합니다. 욕심이 많아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화를 내어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네, 이제 참회 진언을 독송하면서 지난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업을 잠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 진언을 독송하는 동안 나의 모든 죄업이 다 완전하게 소멸된다고 굳게 믿으면서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저와 함께 참회 진언을 잠시 소리내어 독송하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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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삼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삼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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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삼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짜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짜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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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바 네, 이제 합장을 풀고 오른손을 가슴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천천히 따라합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많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못났다고 여겼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참회하고 용서하며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힘든 인생 잘 견디어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죄의식에 시달려온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의 지난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죄의식이 다 소멸되기를 나의 참회가 다 이루어지기를 있는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위 없는 깨달음에 이르기를 네,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구체적인 참회와 용서의 치유 명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괴롭힌 사람 혹은 미안한 사람 그에게 참회하고 싶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자녀도 좋고 친구나 친척도 좋습니다. 나로 인해 힘들어했을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에게 말해줍니다. 합장하고 한 구절씩 따라해 주세요. 나로 인해 힘들었을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좋고, 나를 미워한 사람, 혹은 나를 배신한 사람도 좋습니다. 사실 그는 가해자, 괴롭힌 자라는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둘이 아닌 한 존재이며 그들은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그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할 때 내 안에 증오의 씨앗이 커갑니다. 그 증오와 미움은 나를 점점 더 시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되지 못한 죄의식과 증오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비슷한 상처를 내 삶으로 자꾸 끌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미움과 증오가 없다면 나의 세상에서도 미움과 증오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그와 내가 만든 상처를 오늘로써 끝낼 수 있습니다. 합장하고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이 밉지만 이제 이 미운 마음을 놓아보냅니다. 증오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을 의지해 나를 괴롭힌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떠나 보냅니다. 또한 나를 괴롭게 한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를 훌훌 털어버립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미움이 없습니다. 증오도 원망도 죄의식도 모두 다 떠나보냅니다. 마음은 가볍고 맑게 텅 비었습니다. 네, 합장을 풀어주시고요. 잠시 그대로 잠시 더 명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후회되고 아쉬웠던 순간들 또한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후회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기에 일어났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지난 모든 과거는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텅 빈 아름다움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한 분의 부처님이십니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나는 지금 이대로 천진한 본래 부처입니다. 이제 비로소 나에게 본래 부처로 맑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진실로 나의 삶은 완전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과거도 미래도 내가 아닙니다. 생각도 기억도 내가 아니고 미움과 증오, 죄의식 또한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이 몸이나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지금 이대로가 전부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이 가장 완전한 순간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고요함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텅 빈 고요함 위로 세상 모든 일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늘 고요하듯이 번잡한 많은 일들이 지나가더라도 그 바탕은 늘 고요합니다. 그 어떤 죄나 잘못이 있더라도 나의 본래 바탕은 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번잡한 일이나 죄나 잘못, 상처가 아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본래 바탕입니다. 이 텅 비고 고요한 삶의 배경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텅 빈 허공성으로 잠시 있어 보십시오. 이 종소리를 해석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고요하고 텅 빈 바탕 위에 이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이러할 뿐이죠. 그저 이것뿐입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때는 그저 들릴 뿐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을 알 뿐이죠. 고요한 가운데 그저 무심하게 이것이 확인될 뿐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저 이 들려오는 이 소리와 하나 되십시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는 둘이 아닙니다. 그저 듣기만 하세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나를 확인하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들려오는 이 소리를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듣기만 합니다.